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진짜 신작 게임을 할 거예요. 바로 아수라장이라는 게임인데요. 예, 광고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대충 이런 게임인데 제가 왜 이 게임을 하게 됐냐. 제작자 피셜로 이제 개댐푸드처럼 한쪽에 우르르 같이 싸우는 개댐푸드를 수십 명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는 지금 말이 있어가지고 정말 과연 얼마나 개댐푸드랑 비슷한 메커니즘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봐도 재밌어 보이긴 했어. 그래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현재 베타 테스터라 베타 테스트 중이라 무료로 할 수 있고요. 바로 출발. 일단 자, 캐릭터 딱 봐도 오른쪽 하고 싶지만 이런 게임은 왼쪽이 좀 더 재밌어. 왜냐, 오른쪽은 얍삽하게 해야 돼서 유한이랑 여울이. 하지만 오른쪽 이쁘니까 오른쪽 하자. 튜토리얼 시작하기. 게임 플레이 옵션, 다음 디포시, 모르겠네. 약간 어떤 메커니즘 알겠는데, 아스트라 뭐 능력을 준다는데. 오호호, 또 신이 비약군 두두 사부라고 하네. 간이 알려줄 게 있다네. 그 전에 이리 와볼 수 있겠는가? 자, 조작법은 일단은 WASD고요. 점프 있고요. 스페이스바 있고, 시프트는 대쉬, 그 다음에 왼클릭 공격, 우클릭 공격, Q는 뭐냐? Q도 뭐 그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R은 공격, 뭐 기본 메커니즘이고. 인연 안 되니까 뭔데 뭔짓 해도 기가 다려. 그리고 시프트 후에 점프도 되고, 스태미나가 있어가지고 무한으로 뛸 순 없고 공중에서 점프를 눌러서 할 수 있다. 연속 공주 점프. 뭐야? 여기서는 점프, 그러니까 이런 공중에서는 점프를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 대신 이제 스태미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런 게 있다. 풋바더라. 실전 경험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구만. 수련을 해보는 게 어떤가. 굳이 저는 안 해도 될 듯? 메커니즘 대충 이해해서. 모의전? 아이템 아까 뭐였지? 일루전이었나? 그거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 아스트라래. 아스트라 약간 그 파워스톤에 있는 보석 같은 것 같은데. 착륙 지점. 그리고 기본 메커니즘은 약간 라스 같은 곳입니다. 배틀로얄. 여기서 뭐 파밍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두의 집.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자, 게임 시작된 건가요? 아, WASD를 조종해서 세부 조종이 가능하대요. 이런 식으로 뭐 파밍이 되는 거 이런 것이니까 일단. 일단은 아스트라를 인벤에 넣어놨대. 전장에서 죽었을 때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템이래. 그리고 여기서 파밍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템은 그냥 먹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였지. 캔커피 같은 게 이제 아이템 같은 거고. 망치 이런 거 약간 뭐 템 그런 거고. 봅시다. 에프. 근데 이런 거 나중에 아마 최적의 템으로 먹어주던데, 그, 딴 게임에서는. 잠시 후 지형이 축소됩니다. 이제 한번 싸워볼까요? 뭐, 이렇게 파밍 하다가,
이제 교전이 일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고, 얘네들 약간 크립 같은 것 같은데? 얘네 뭐 크립? 오, 꽁누르면 뭐가 좀 달라.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어느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사기템 아니야? 발 밑에 즉시 점프대. 이거 써볼까 뭐? 아, 이런 식으로 기록 회복 일정 시간. 자, 미니의 부분들이 사람은 보고 싶은데, 사람? 최종 적전지가 저기라는 거는 뭐 절로 튀는 건가, 자기 자리? 봐봐, 지금 사막 뭐 뜨네. 사람을 좀 찾아봅시다. 다음 안전구요. 야, 자기 장 왜 이래? 물 안 빠져, 여기는? 여기는 물이 안 빠지나 본데? 두두의 폭벽, 어, 사람이다. 공함 써보자. 오. 야, 뭐 체력 먹고 있나 본데? 기력 체력해줘. 내 어디로 올라와, 이 자식아. 다다다다다. 아,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 뭐, 어, 유품 먹을 수 있네. 자, 볼까요? 지형 출시 된다니까 가지고. 4번은 뭘까? 자, 보자. 데이터 조각. 적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회복하고 연구조 강해지 효과를 얻습니다. 아, 근데 공중 점프가 있네, 이거. 좀 고일 수 있겠다. 아, 나 Q도 있었지? 역시 근딜이 재밌다. 원딜 하고 싶은데, 아니 원딜 하기 싫은데? 이따 이제 그로기 상태 죽인 끝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뚜뚜뚜뚜. 유품 청색 비단 무저 뭐 이런 거. 자, 보급품. 오, 보급에 뭐가 있나 볼까요? 일로 떨어진다는 거겠지? 그렇지. 보자. 고비 오탈. 일단은 AI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말을 죽여주고요. 오! 나비검, 자세, 은갑주, 왕만두. 근데 이게 아이템이 막, 뭐야, 누구 왔는데? 드디어 사람다운 애가 왔나? 이거 쓰면 이제 일정 피해 안 입는 거잖아. 아, 무적이네. 판정은 들어가대, 무적. 8부 신검이 등장. 저건 딱 봐도 바론 같은가? 뭔가 이름부터가 8부 신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난 자기장 인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내가 안 죽였는데 왜 저럴까. 저 얘는 불편하다. 얘는 공중 대시가 약간 이 점프라 난 대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뭐야, 황혼. 오, 잠시 후 피해가 축소됩니다. 그 언제 축소되는데 왜? 오케이.
야, 나무 인원은 어디서 보냐? 영원가? 내 캠 아래 있는 거? 오, 드디어 좀 치는 애가 왔구만. 오, 드디어 애들이 왔구나. 나. 피해주고. 부르고. 아! 근데 궁이 되게 빨리 찬다. 저 이제 살아올 수 있잖아. 안 살아온 애들이. 왜지? 그냥 궁극기 갖고 상대방. 오, 얘 좀 한다. 얘가 조금 원딜러 좀 치네. 마이너 끝이야? 미션 완료! 랍니다. 역시 재능 있구만. 정말 잘했네. 자, 이제 바로 게임 해볼까? 사람이랑? 일단은 아수라가 아마 캐릭터 같고, 나는 금캐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런 게임 내가 특징 알아. 자, 이런 게임 뭐가 사기냐? 이속 빠른 애가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런 넓은 맵이, 넓은 맵 플러스로 점프 있는 게임은 무조건 이속 빠른 애가 무조건 1티어야. 느려 빠지면 게임이 안 돌아가. 한 번씩 써보고 싶은 연습 모드는 없나? 이건 스킨 같은 거고. 오. 체험 있다고? 왼쪽 아래 체험? 플레이. 훈련장 진 요거? 아, 여기 있네. 딱 봐도 개사기처럼 보이네, 이 친구. 딱 봐도 범이 야무지게 생겼고, 에? 아, 좀 세 보이는구만. 이런 게 은근 좋고. 이런 것도 은근 딜탱 좋고. 뭐 해볼까? 일단 캐릭터들이 딱 내 스타일이긴 하네. 딱 대쉬기 있고 점프기 있고 회피기 있는 그런 딱 밸런스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오, 그 다음에? 그렇지, 이런 대시가 있어야 편하지. 그 다음에 큐. 오, 훈련장 메뉴에서 기술을 보는 게 있어요. 회심의 격. 아슬아슬하게 회피 후 2. 일단 저는 약간 머리가 나빠서 실전파거든요. 한 번씩 이따 써보겠습니다. 난 머리 나빠. 무조건 한번 눌러봐야 돼. 이게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나빠, 내가 개 좋네. 아, 근데 남자를 좀 싫어. 멋이 중요해 일단에. 아수라 변경. 기계 작동 스타트. 보자. 격력 강화, 스타미나. 느꼈다. 이 새끼가 제일 사기다. 얘로 가자. 느꼈어. 얘가 제일 사기야. 얘랑 저 랜서가 제일 사기. 느꼈어. 벌써 그냥 감이 와. 그 다음에 바로 실전 어떻게 하죠? 플레이. 스킨 좀 볼까? 스킨? 잠깐만, 스킨은 봐야 돼. 이 캐릭터를 어떻게 과연 이쁜 스킨으로 소화했는지 보자. 캐릭터 선택.
뭐가 남았나? 오 배틀로얄 트리오 게임 모드가 있네. 최대 3인 팀 구성으로 된 최후의 생존 팀이 돼보세요. 게임 모드 변경. 채우기는 뭐야? 일단 레디. 호 미션 보관함 상점 친구 사람 있냐고요? 뭐 1분 정도면 된다던데? 일단 사람이라 해봐야 돼. 좀 머리를 서로 쓰는 그 사람. 근데 캐릭터 좀 보자. 이거 뭐 준비됐다나? 오 쉣. 가다 관상이랑 내 관상 좀 좋아하거든? 관상이란 게 있어. 예? 얘 나중에 인기 많을 것 같아. 얘가 나중에 인기 많을 것 같아. 딱 빠르게 총 쏘고 빠진 스타일이고. 지금 왼쪽에 저 검게 저 친구 성능은 안 좋지만 이제 일단 얼굴 보고 이뻐서 뽑는 애들이 저거 많이 할 것 같아. 다른 플레이어 약 2분 후에 전투. 야 왔다. 그럼 반갑다. 내는 이속이 좀 느리네. 아 이건 잡기야? 아 아이 닭을 넣어! 이건 파멸의 병인데? 잠깐! 오 이게 찍기? 이건 점프야. 저기 공중 기술도 다 있네. 오케이.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아 잡아! 먼저! 얘 너무 느리다. 잘 가시고. 아 그게 마 M조르냐 얘? 잠깐만. 야 나 바꿀래. 이거 너무 느려. 너무 느려. 파멸의 일격. 아 야 이제 사람이라는 거야? 떨리는구만. 잔육지셔. 방풀 니은. 뭐야 상대방 정해진 뭐 정하는 거네 애들이 이렇게. 눈치쌈이야?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우리 팀 멍구벌이냐? 나 이런 모여서 내렸다 했었는데. 얘들아 내가 글로 갈게. 모이자 모이자. 걔들 스트리머 또 콜라보예요? 버티본가요? 일단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속 아이템 늘려주는 뭐 그런 거 없나?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도끼비 볼륨. 에 뭐야 빠시코 뭐야 이거. 자 모여. 이 게임은 모여서 하는 거야. 얘 솔로 모드 안 남나? 아유 참 빅놀이네 씨. 오케이 야 먹었다. 템 먹으면 되네. 이동도 있네. 응. 자 야 우리 팀 가자. 야 우리 팀 가자. 가자.
이거 답을 잘해야 돼. 잡았어. 좀 빼. 나이스. 나 이제 스태미나 때문에. 나이스. 좋았다. 먹고 뭐나? 가자, 자 우리 도와줘야 돼 우리 팀. 일단 1번이 뭐 계속 써. 뭔지 모르지만. 앞에 있다. 찍겨 왔어.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오. 야 이 자식아, 우리 개대포도 유학파야 이 자식들아. 에? 가자. 우리 유학파야. 에? 4번이 적 데이터 빠르기 없어. 영구적 강해지. 데이터 좋아. 아예 모이면 좋은 거네. 이런 식으로. 저기를 가요. 약간 3D 입체적 되네. 자, 파밍 쉴틈 없이 해주고 해. 템은 내가 먹고. 캔커피는 계속 먹어야 돼. 이거 좋아. 외곽을 잘 봐야 돼. 항상 외곽으로 많이 온다. 뭐야? 애들이 영 이거 그 게임 아래 싸운다. 가자. 이거 핑 못 찍나? 찍었다. 착륙 경과. 가자. 이게 내가 약간 딜탱이라 아까 먼저 존나 흐지부지 해 흔들어 줘야 돼 이거. 스태미나 항상 아끼고 온다. 그 지형도 약간 그 있네. 렛츠고! 오! 우하! 어! 얘네 좀 친다! 안 됐다! 안 돼! 얘네 잘한다! 유학파였네. 이 약간 조합이 있네. 어. 바이슨 고맙다. 끝난 거야? 이거 솔로 모드는 없어요? 난 사람이랑 게임하기 싫은데 팀으로? 트리오 아 이게 있구나. 없나 보네 지금은. 솔로가 없나 보네. 있었는데요. 아 없었습니다. 아니 난 사람이랑 게임하기 싫어. 왜 내가 3인큐를 해야 되냐고. 없대 지금은. 아 뭐 아쉬운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왜냐면은 셋이서 하면은 이게 조합이 무조건 있어야 돼. 딱 보니까 탱커 하나에 원딜 하나에 근접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조합이 맞을 것 같고. 방금처럼 우리는 이제 2 근딜에 1 탱커였잖아.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숙련도 높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방금처럼 원딜 만나니까 못하네. 우리가 아예 못해서. 체육이 끄면 딴 애들 팀인데 혼자 해야 담. 솔코드 왜 암? 이 게임에서 솔코드 왜 해? 준비가 됐다요. 나 근딜 해볼게 한번. 얘 좀 딱 봐도 얘가 좋아 보이는데. 봉술사 가보자. 돌리쇼 오레니 마카세로. 이모트가 없다. 왜 솔로는 없어졌대? 아니 얘가 딱 봐도 졸라 재밌어 보이는데 얘 할래. 딱 봐도 왜? 마검하고 팩이 딱 좋은 고인물들이 쓰는 약간 그 즐겜용 캐릭터 같대.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이 게임에 이런 게임의 숙명 뭐야. 남캐는 좋지만 재미없.. 좋지만.. 씨 빠따 잠깐만. 야 나 챔피언 바꿀래. 한 대 맞으니까 저거 좋아 보이네. 오! 아까
아까 뭐 그 있었지 않나? 아까 회피 같은 거 있지 않나? 누웠을 때 딱히 낙법 같은 게 없어. 미루크가 다리네. 오. 아세로 왜 죽었어? 추가 조작법 있어야 되나? 와 이거 맞추기 어렵다 잉.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콤보를 쓰려면 스태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아이템을 계속 써야 되나봐. 서울에다게? 큐 뭐야? 약간 뭐 충전 후에 방화 공격 날린 느낌이네. 이런 식으로? 오. 제발. 자 우리 팀 좋아. 네로 딱 봐도 고양이 캐릭터하게 생겼구만. 오케이 일로 모여. 그럼 단타가 장대 아니냐고? 그게 모르겠다. 일단 아이템 활용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지. 계속 아이템을 써야 돼. 1번, 2번, 3번, 4번 쓰면서 템파밍도 하고 다구리도 쳐야 되고 연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느낌? 일단 솔로 없는 건 좀 아쉽네. 아야 뭔 크립 이렇게 세. 씨. 나 죽는다. 왼신 물량이다. 야. 오케이 너 힐러냐? 뭔가 있어. 아 주변 팀원들과 함께 안전한 위치로 순간이동합니다. 이건 전 아이고 무섭다. 이제 붕은 돌아. 열라의 정승검 획득. 자연물질 하나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얘 좀 꾸지다? 가자. 안 잡혀 씨. 둔갑해 일단. 한번만 더 해. 오렌이 맡아서로. 1회 사살해 미루. 마라타. 준비. 완료. 아 얘 한번 잘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한우만? 내가 좀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궁극기 좋지. 기본기 좋지. 이거 그냥 파티 차면 무적이라고? 기계 작동 스타트. 엔진 가속. 봐, 좋잖아. 근데 스태미너 관리가 좀 어렵다. DJ 베리 이런 건방. 좀 치는데? 이거 잘해. 잠깐만. 너 뒤졌다 이 자식아.
아, 사실 구라야. 와, 돌려 돌려. 컴온. 약간 연습 모드 약간 보복성으로 좀 해야 재밌어. 오, 잘 피하네. 이게 후공이 좋나? 아니면 예측을 내가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디를 가볼까? 리치 이긴 놈이 짱이야? 아, 우리 팀 다 아까 에? 이거 불안데? 닉네임부터가 아, 이거 살짝 슴슴아 일단 좋아. 신화 아이템도 있네. 저긴 처음부터 싸울란다. 아니야, 근데 저점은 분명 저렇게 이쁘자고 원거리 딜러들이 좋겠지만 코점은 이런 캐릭터 항상 탱커는 이런 팀전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지. 지금은 물론 저 캐릭터들이 좋겠지. 우리가 거리 조절을 못하니까. 하지만 고점은 이런 한오만 같은. 왜 자동 먹기가 안 돼? 왜 아 못 먹어? 야, 저 쟤는 벌써 에픽 먹었는데? F 난사해. 좋아. 즉시 전방 10m 앞으로의 순간이동. 즉시 체력. 갱커피가 제일 좋은 듯? 은근히 크립이 좀 세. 내가 왔어! 야, 다무린 장사 없다! 뜯어! 나이스. 이게 어차피 이게 그 라스 같은 거라 빨리 한 명 죽이면 시작하자고? 안 모이는 띨빵이 때부터 죽이자. 좋아, 나 캔커피 3개야. 탱커 몰빵해! 탱커한테 캔커피를 몰빵하라고. 위치가 왜 보이냐? 쟤네 위치가 보이는데? 저건 왜 보이는 걸까? 이게 상위 아이템이 있으면 F로 눌러도 안 먹어지는 건 그 게임이랑 똑같이 좋네요. 야, 핑 찍어준다, 애. 맞아. 그만 쳐먹으라고 뭐 말할 것 같긴 한데. 친절하시네. 아니, 도대체 저런 거는 오버파밍에서 먹는 거니? 나도 저런 거 먹고 싶은데.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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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우리 집 부순다. 보였다 보였다 보였다. 아이고 화면을 이렇게. 야, 저 빨아먹게 하고 우클릭을 캔슬하고 큐를 잡는 거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저기 저기 좀 저기 경력직이야. 저기 경력직이야. 스킬에 콤보를 할 줄 알아. 흐쟁이 영혼이 뭐야? 아까 누가지? 얘가 좀 하던 애 아닌가? 자, 남은 인원 아직 많이 남았는데? 랜스가 확실히 좋네. 어, 얘처럼 그 있나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저거 이 누르면 되나? 낙법 같은 거? 막 날라가면 잠깐 바운드. 야, 아까 걔 로봇이 좀 했어. 내 거 보고 우클릭으로 흡수하던데? 뭐 슈퍼마 같은 판정으로? 그리고 바로 큐 잡아서 던지고. 잘 도망치네. 야, 저 따고 형! 저 형이 좀 해! 저 형이! 야, 팀들 잘하네? 아직도 살아있어. 갔다 갔다. 오, 저 따거 형 조심해. 저 형 잘해. 사실 얘네 짬이 있네. 갔다. 저 형들이 개 잘한다. 저거는 반격기 같은데 방금 스킬. 유품 바로 먹고. 내 한우만은 파밍을 볼만 해서 그래. 근데 사람 없어? 왜 얘네만 만나? 방금 아이템도 쓴 것 같은데? 순간 이동한 아이템? 얘가 많이 잘하네. 얘가 사거리 계산을 잘해. 하지만 아이 진짜 너무 안쓰러운데? 팀 차이 봐. 아예 죽나? 돌돌돌돌돌 마무리. 야, 2등 했어요 또. 감동이네. 저 형이 개 잘해. 일단 따거 형 하는 거 보자.
야, 이 형 템 왜 이래? 잠깐만, 템 전설 템 둘둘인데? 피니쉬 대지타이잖아요. 3드 안돼. 뭐야, 기운이 없어? 죽어서? 미션 보관함 아수라 변경. 뭐 이런 게임? 재밌었습니다. 안돼. 아, 이거 엄청 고일 것 같은데? 자, 왜 고이냐. 고이는 요소가 다 있어. 첫 번째 배틀로얄, 두 번째 배틀로얄에서도 템파밍이 또 등급이 나눠져 있어. 그리고 점프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번지도 있고요. 그리고 스태미나 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활용해야 되고요. 여러모로 참 신경 쓸 게 많네요. 딱 게덴푸드보다는 이터널 리턴 플러스 대난투 느낌? 왜냐면 여기는 이제 번지를 시켜서 죽일 수도 있는데 영상 보면은 막 그 점프로 살아오더라고. 그게 대난투 방식의 플레이 중 하나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살아온 애를 막냐 아니면 죽이냐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그런 게임이고요. 개뎀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대난투 느낌? 근데 템포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이속이 너무 느려서 제가 하는 게임이랑은 조금 많이 답답합니다. 조금 더 저는 이동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스태미너가 많아가지고 스킬을 많이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스킬이 딱 하나 두 개만 쓰면 이제 거의 한 턴 쉬어야 돼가지고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재밌긴 하다. 곰방아 써보자. 아까 어디 있었냐? 뭐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베타 테스터 중이라 재밌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재밌어 보이면. 우리 포수합이 선 없어? 훈련 메뉴 더미 이거겠지? 오케이 한번 콤보 한번 보자. 아까 그 형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던지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그 약간 반짝반짝 빛날 때가 슈퍼아마 상태였거든? 그래서 이 콤보 많이 쓰시더라고. 평타 안 쓰고.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딱 스킬 이거 두 개. 이거 쓰다가 잡고 던지고 막 그런 식으로 딱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향은 저 못 정하나? 타격감은 좋아. 시원시원해.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수라 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